근데 맥펜이 잘 만드냐, 재팬 밴더가 잘 만드냐, 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보러 LT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색깔 면에서는 일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워낙 베리에이션이 많고 예. 그 예쁜 포인트를 잘 잡아내죠. 좀 이건 색깔만으로도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혹하게 만들까요? 네, 정말 뭔가 이 야, 예쁘다는 딱 그 느낌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녹색에 핑크 스트라이프까지 아주 네, 인상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 가지 색상 옵션이 있는데 서프 그린에 쉘 핑크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에 아이스 블루 메탈릭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모델도 그치, 상당히 예쁘네요. 네, 그리고 잉카 실버에 슈어라인 골드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모델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금 중간에 있는 모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쁩니다. 네, 이렇게 예쁜 디자인이 일단 가장 뭐 강점이라고 하면 강점이겠고요. 근데 요새 일맥상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줄평으로 할 만큼 일본 팬더와 멕시코 팬더가 사운드적으로도 자꾸 정말 어떤 하나의 접점을 찾는 그런 현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멕시코 팬더에서 플레이어 라인이 나오면서 예. 그 얘기도 또 옛날 얘기가 옛날 되어가고 얘기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 팬더 재팬의 FSR, 오랜만에 보는 FSR이죠? 네. 팩토리 스페셜 언론, 네, 트레디셔널 50 스트라토캐스터 스트라이프는 과연 어떤 소리를 내줄지. 사실은 노선을 지금 반대로 걸었거든요. 이건 좀 더 빈티지하게 들어가겠다, 아예 네. 옛날 걸로 가겠다라는 느낌인데 과연 선생님이 딱 쳐보시면 어? 얘 50이야? 얘 아니야? 네. 이거 바로 뭐 판단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친구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리하죠 좀.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까이기 딱 좋은 네. 그 입장에 서 있다고 해야 되겠죠. 물론 좋을 경우에는 유리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네, 144만 9천 원의 권속과에 115만 9천 원의 할인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우와. Made in Japan, 98cm 전장에 44+2mm 두께 그리고 78mm 12 플랫 뒷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는 베이스우드 피니쉬,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지판에는 메이플이 이건 통냉이죠. 네, 뒤에 스컹크 라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에 스컹크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그리고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에 쭉 보셨고요. 앞에 다시 돌아와서 너트는 신세틱 본넛 42mm고요. 스케일은 648mm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21프렛 빈티지 스타일이고요. 픽업은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세트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6세트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이네요. 자, 스펙 먼저 쭉 살펴봤고요. 사운드 모니터 하기 전에 무게를 달아보겠습니다. 오늘 기타들이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추세인데 6366 6366 네 3.63 3.66인데 과연 6까지는 안 나가게 되지 않을까요? 뭐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오늘은 제가 괜찮네요. 맞지. 이런 날도 다 있군요. 네. 이거 다시 캐스팅 보트로 돌아갈 수 있는 내 자신감으로는 아 오늘 좋아요. 1퍼펙트 3승 그래서 이제 18회 전까지 18회 말까지 무승부로 가다가 네. 다저스가 지는 거죠. 네. 다저스가 이겼습니다. 18회까지 갔을 때 네. 다음 날 다다음 날 계속 깨져서 그렇지. 네, 그렇죠. 어떻게 7시간을 야구를 해? 그러니까요. 1박 2일 동안 네. 뭐 1박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무박 2일 동안 네, 무박 2일 동안 7시간 야구 대단하죠. 18회. 그게 기록이었대요? 네, 그렇죠. 네, 사운드 어이구. 생각보다 두꺼워요, 사운드가. 뭐 험버커 아닙니까 이거? 이게 두텁지? 굿. 아니 이게 너무 사운드가 양감이 마샬에도 잘 어울리네 이거.
굿. 네, 사운드가 아, 두텁습니다. 네. 마샬 날개인 한번 이게 2단이라고 아 좋아요. 하프톤의 예. 개인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뭐 싱글이 클린톤에서는 상당히 두터운 양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톤에서 하프톤에 나왔을 때는 또 그 싱글의 매력을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고요.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네요. 네,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왕 좋다 나왔어요. 네, 왕 좋다. 네. 아, 생긴 것도 이쁘고. 네. 왕 좋다. 넥도 두툼하네. 야, 왜 이러지? 잘 만드네요. 일맥상통이라는 말이 사실 유저 친화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사실 뭐 그런 얘기에서 우리가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싱글이 조금 덜 싱글스러운 느낌은 좀 있긴 예, 있습니다만 이게. 클린톤에서 그게 충분히 어떤 사운드에 재료가 많은 그런 장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빈티지하고 텅 비어 있는 사운드를 좋아하신다면은 약간 조금 너무 꽉 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청. 네, 시청자 안주평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2249화입니다. 헤리티지 일렉기타 H155M 모델이었고요. 이거 광현씨가 사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로 사갔죠? 네. 네, 효빵. 엄마 벌써 품절이네요. 이거 광현씨가 사갔어요. 네. 제가 깁슨 ES 레스폴 한번 가져보고 싶은 기타 중 하나입니다. 이제 헤리티지까지 가세했네요. 이런 내 통장.
네, 그렇습니다. 한줄평 깁슨의 대체제? 아니, 깁슨이 대체제 이렇게 주셨습니다. 뭐 거의 뭐 그렇게 바로 무화가 좀 좋습니다. 네, 협박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팬더의 좀 그 연도수가 있잖아요. 뭐 네. 5, 4, 5, 7, 네. 6, 2, 6, 5, 7, 7, 3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게 제가 재팬 팬더를 처음 구입한 게 94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재팬 팬더 5, 7을 94라고 봐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94 정도가 재팬 팬더의 그 빈티지 리슈가 제일 잘 만들었거든요. 그때 베이스우드였고 메이플렉이었고. 그러니까 재팬 팬더 94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94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94. 네. 네, 저는 이 그 싱글의 그런 독특한 뭐랄까 양감이 이 기타의 매력일 수도 있고, 그리고 빈티지한 성향을 찾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약간 너무 유저 친화적으로 네. 친절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그게 뭐 이 기타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싱글이 좀 더 크다는, 허벅지에 가까운 느낌의 사운드를 준다는 의미에서 화려한 싱글, 화려한 싱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이 기타가 너무 좋습니다. 왜 이렇게 좋지? 커스텀 샷하지 말고 이걸 사주시면 좋고. 자, 점수 몇 대 몇? 9.5 드릴게요. 8.5! 네, 8.5를 좋습니다만 평균으로 9점이 되는 이런 충격적인 9점 드리겠습니다. 9.0, 9점. 네, 낙장불입이죠. 네, 9.5, 8.5. 네. 결국 아이씨. 평균이 9.0이 야, 평균이 갔어, 이렇게 맞춰주는 경우는 또 어디 갔어, 어큘리스. 처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한 명의 대단한 의지로 또 9점 이상의 고득점 기여가 나왔습니다. 9.5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희 다음 시간에는 스캔달의 기타리스트 두 명이죠. 네, 하루나랑 네. 마미. 네, 마미와 하루나의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가 순서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 스페셜 게스트도 있으니까 야, 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